전세 형태의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일정 비율보다 높게 환산해 받지 못하도록 당국이 전월세 전환율을 정해놓고 있죠.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를 더한 수치를 넘겨선 안 되는 건데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서울 영등포의 전용면적 115제곱미터 아파트가 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세 3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같은 면적 평균 전셋값은 10억 원으로 이 아파트의 전월세 전환율은 4.2%에 달합니다. 정부가 작년 10월 세입자 부담을 덜겠다며 법정 전월세 전환율을 기준금리 더하기 2%로 낮췄습니다. 최근 인상된 기준금리를 적용해도 상한은 3%인데 법정 상한을 훌쩍 넘긴 겁니다. 전국 평균 전환율은 지난 9월 5.6%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전월세 전환율 규제가 유명무실해진 건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되고 새 계약엔 적용되지 않아서입니다. 물건이 더 귀해져서 예전에는 1억을 20억, 20까지도 얘기하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30, 다 풀로 맞춰서 계약을 하고 그래요. 집주인이 법정 전월세 전환율을 안 지켜도 세입자가 반환 청구하는 정도지 별다른 제재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집주인의 과도한 월세 요구를 세입자가 거부하기 어려운 건데 이런 집주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개정안은 국회에 1년째 계류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세의 월세 전환을 막으려던 규제 취지도 사라졌습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월세 거래 비중은 36.4%로 역대 최고치인데다 전국 평균 월세 임대료는 1년 만에 10% 넘게 뛰었습니다. 시장에서는요, 전월세 환산율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이자율을 적용하는 게 더 많이 적용돼요.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정부가 전월세 전환율을 잡는 데 실패하면서 세입자의 주거 불안정과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